지금부터 이제 민법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게 이렇게 되게 될 건데요. 일단은 그 과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 민법하고 그 민사집행법하고 그 부동산등기법이 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특별히 그 과목을 일정을 이렇게 짜가지고 입문과정으로 해가지고 세 과목을 먼저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또그 민법부터 해가지고 다시 그 새롭게 이렇게 그 전과목을 여덟 과목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왜 이렇게 과목 커리큘럼을 이렇게 잡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지고 이 민법을 이래 제대로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그 넓은 과목이고 특히 그 민사집행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적으로 이래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래 과목이고 그 듣다가 막그 포기하게 되는 그 법무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그 민사집행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실무 가보시면은 제일 많이 써먹어요. 민사집행법하고 민법하고 이두 과목을 당연히 법무사니까 뭐 등기법까지 이래 그 제일 많이 이래 활용을 이래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고객들이 의뢰인들이 이래 법무사를 이래 찾아와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돈을 받을 잔지 안 받을 잔지 그 채권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목을 그 민법이라 부르면 근데 의뢰인들은 그걸 고민 안 해. 왜 고민하냐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준 거로 맞거든요. 차용증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도 있고 뭐 증빙 자료도 다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채무자가 갚지를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갚지 않고 있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받아내게 하는 과목이 그 민사집행법이 이래 되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그 도와달라는 말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 과목에서는 민법을 되게 많이 보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이게 또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민사집행법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과목이고 제일 많이 그 접하게 되는 과목이 민사집행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관심사가 이 그쪽에 몰려 있거든. 그쪽에 돈을 받게 달라는 거 이걸 그걸 그 관심을 이래 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래 그 활용을 이래 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그 정리를 할 때는데요. 그 반드시 필요한 과목은 맞아요. 필요한 과목은 이래 그 민사집행법 우리가 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변호사들도 이거 수험 과정에서는 민사집행법을 배우지 않고 연수원 과정에서 짧게 이래 배웁니다. 그 얇은 책으로 이래 짧게 이래 배워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집행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해보고 또 많이 접해보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잘 못하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감유나 뭐 이런 것들 그 보전 처분부터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강제 집행 파트를 그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모르기도 할 뿐더러 굳이 그 변호사들이 그 영역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소송만 해도 그 막말로 뭐 생활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굳이 그 집행까지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그 로스쿨 변호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막그 헝그리 정신으로 이래 그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그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업무 영역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점차 얘네들이 막그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 관여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몰라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이 그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를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래 받아낸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판결을 그 집행을 되는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집행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이래 받아와 버리는데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강제 집행이 안돼 이게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그 그런 부분을 이래 받아와 버리면 현실적으로 이게 소송을 잘못한 꼴이 돼 버리거든. 소송을 이래 그 엉뚱한 소송을 이래 한 꼴이 돼 버리니까 소송을 또 해야 돼. 새롭게 소송을 새롭게 해야지 이제 집행을 할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이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 이걸 현실적으로 이 많은 그 판례를 이래 보시고 연구를 하면서 이래 정리를 해야 될그 필요성은 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고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민사집행법이 그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근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 독자적 영역을 법무사로서 변호사와 경쟁에서 생존 영역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려면 이런 그 어떤 그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쟤네들은 그 교육을 못 받았지만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래 교육을 받았다는 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쟤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할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또 지금 그
앞으로 이래 대두되는 논의 중에 하나가 자격증 일원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을 이래 변호사로 이래 통폐합시키려고 이래 지금 변협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법무사를 이래 흡수하려고 해. 법무사를.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지금 거의 변호사 과정하고 차이가 없거든. 차이가 이래 없게 되니까 얘네들한테 그냥 소송 대리권 변호사 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뭐그 이면에는 그 로스쿨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 이런 그런 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시대 상황이나 앞으로 그 사회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래 고려해 보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래 빨리 붙어야 되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실무에 나가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래 그 생활이나 이래 그 법무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래 가지게 되고, 요즘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 법무사 그 자격증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붙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그 굉장히 법무사들 어렵다 그러고, 뭐 다른 그 쪽에 이제 강의 나가다 보면 그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그 자격증 시험 중에서 과목이 제일 많아요. 우리 법무사 시험이 그 과목이 제일 많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그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대충 대충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붙어보겠다 이러면은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그 실질적으로 이 법무사 공부를 한 5년씩 이래 하는 그런 그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마음을 이래 독하게 먹으셔야 되고,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이래 방법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의 역할이고, 또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이래 그 가져야 될그 정보고 필요한 그 마인드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니까, 일단은 이 집중되는 이 민법하고 민사집행법, 이게 민법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민사집행법을 이해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얘가 베이스고 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과목 이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민사집행법을 먼저 듣는 그 학원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민법이 베이스로 안돼 있는 과목을 그 민사집행법을 먼저 강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도대체 이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원을 이래 운영하는 그런 그 단체 불가한 그런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충분히 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지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어려운 거는 이게 어려워요. 민법이 이래 어렵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그잘그그 기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4회 동안 입문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그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정리하고, 오늘 민법 총칙 정리하고 내일 그어 채권법 정리하는데요. 강의 진도 순서입니다. 민총 끝나고 나서 물권이 그 조문 순서에 따르면 그 다음에 물권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물권을 먼저 배우지 않고 민총을 채권을 먼저 배우고, 채권을 다 정리하고 나면 다시 그 물권으로 돌아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권을 이래 그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강의 그 순서를 잡았냐 그러면, 민총하고 연결되는 그 과목이 오히려 부분이 그 채권하고 더 많은 연결을 이래 갖게 되고, 또 시험 문제 올려도 마찬가지지만요, 시험 문제 3분의 2 이상은 그 3분의 1, 3분의 2 가까이, 4분의 3 가까이는 채권이 나와요. 채권이 나오는데 40문제 중에 한 16문제 가까이가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이 이래 그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반 가까이 채권법의 문제가 이래 그 출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법을 잘 해야 돼요. 잘 정리가 이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물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찾게 되게 될 테니까, 그 강의 진도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민법 총칙, 그다음에 내일 채권법, 그다음에 그 물권법, 이렇게 그 진도를 강의 진도의 순서를 이렇게 찾게 되니까요. 그걸 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그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어떤 구조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일 조심해야 될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업을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시험을 합격을 하는 게그 가장 급선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업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고민해야 돼.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 이게 그 공부를 할때 업을 그 걱정하고 내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자격증을 사무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만 이렇게 잔뜩 세우고 있으면 시험을 못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일단은 붙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잡고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고 법무사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급선무는 일단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기출이 되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야 돼. 그래야지 시험을 빨리 붙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이렇게
이래 되어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이래 떨어져 버리면 시험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못 갖추고 업무적인 내용만 잔뜩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책 보고 설명하는 걸잘 알고 있다든지 이래 버리면 시험 합격하고는 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이래 습득해 나가는 그런 그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이래 보시고 시험에 맞게 철저하게 시험에 맞게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다 안 된다 내가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모든 그 정리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것들도 그쪽으로 이래 그 시간을 이래 그 많이 이래 배정해서 이래 정리를 할수 있도록요. 그래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민법이 뭔지부터 한번 그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이렇게 봐드리면,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한번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이래 1,000만 원 빌려줍니다. 돈을 이래 1,000만 원을 이래 빌려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고 나가지고, 돈을 이 사람이 빌린, 갚는 날짜를 정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언제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날짜. 그걸 갚는 날짜를 이래 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그걸 변제한다라고 불러요. 돈을 갚는다는 걸 변제한다 이렇게 이래 부르고 갚는 날짜니까 변제기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채권을 하나 이래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거든요.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갚는 게 이행하는 거거든. 이행을 이래 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 이행기다. 변제기 이행기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얘가 채권자가 이래 되게 되고 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이렇게 발생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5월 1일 날 변제기를 이래 정했다. 그러면 원래 2016년 5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래 날짜를 잡아놨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이래 돈을 갚으면 사회는 평온하게 이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5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해놓고요. 돈을 갚기로 하고 이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돈을 이래 갚지 않더라. 그러면 이그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를 넘어버렸잖아요. 넘어버렸으니까 원래 을은 5월 1일 날이 날짜에 채무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1일 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효과가 채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채무를 이래 불이행한 거니까 채무 불이행을 상태에 이래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나오는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5월 1일 날 돈을 갚아줬으면 얘가 은행에 입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금을 이래 하면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소득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이자 소득을 누렸을 건데 얘가 돈을 5월 1일 날 갚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자 소득을 누릴 수 없게 됐잖아요. 누릴 수 없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얘가 5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는 거죠. 손해가 이래 발생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금을 받아야 되고 빌려준 돈 원금 1,000만 원 이래 받아야 되고 얘가 늦은 기간 동안에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손해도 별도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래 받아야지 이래 되게 돼요. 그러면 원금과 손해배상을 이래 함께 이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원금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안 줘. 이걸 이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받아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민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자발적으로라는 말을 임의로 이런 말로 이래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학에서 임의로라는 말은 자의적, 자발적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임의로 이 사람이 주면은 다행인데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받아내야 돼. 이걸 반대말이 강제로 이래 받아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원시 사회에서는 그냥 힘으로 받아냈습니다. 정말 그 막말로 이래 돌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이래 받아내게 이래 됐는데 근데 지금 그 현대 사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력 구제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네가 힘으로 받아내지는 마라. 힘으로 받아내지 말고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서 국가가 도와주겠다. 받아주는 걸 해주겠다라고 이래 그 국가가 이 역할을 이래 담당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송을 이래 제기한다. 그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이래 나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서 집행이 우리 민사집행법의 그 감옥에서 말하는 그 집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바로 이걸 안 할까요? 왜 강제집행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이걸 먼저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이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러 먼저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이 사람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요. 이게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미워. 싫어. 이 사람이 너무 하는 행태가 싫고, 싸가지가 없고, 밥맛이야. 그러니까, 각 국가기관에서 강제집행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막 경매로 집을 팔아버리고 뭐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없는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집을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람 말이 거짓말로 이래 판명이 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사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관계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실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판사님이 확인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이래 해줘가지고 그러면 판사님이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언제 언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으니까 너는 돈 받을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서를 써준다 이 말입니다. 확인서를 이래 써준다. 그러면 확인서를 써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확인서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판결문이 이래 그 판결을 내려주면 판결문이 이래 되게 되고 이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따로 있거든. 법원 안에 집행관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집행관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확인서를 받아왔다. 판사님한테 내가 확인서를 받아왔으니까 이거 강제집행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래 해주면 그러면 이 판결문을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불러가지고 집행권은이다 이래 불러요. 집행권은. 집행권은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옛날에는 채무명의 이래 불렀습니다. 채무명의라고 이래 불렀는데 용어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뚫고 오면 그러면 판사님이 집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강제집행으로 이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 아닌지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채권이 얼마가 생겼는지 또 손해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실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 민법이 되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집행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이래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소송을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이래 되게 되고 이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거쳐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으로 나가게 되거든. 강제집행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집행을 규율하는 법이 우리 배우게 되는 민사집행법이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펜대로 배우면은 민법 배우고 그다음에 민사 소송을 배우고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으로 이래 배우면 이래 단계별로 이래 정리가 이래 되어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 1차 과목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배우잖아. 지금 민법을 우리가 얘한테 채권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래 배우게 되는 민법을 이래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2차 가서 배워. 이걸 민사소송법은 2차 가서 이래 주관식으로 이래 정리하게 되게 되고 얘를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걸 배우게 된다고 이걸 이래 배우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민사집행법 이야기가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판사님이 확인하게 되거든. 확인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법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판결이 나오게 돼.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판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야기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 문제가. 왜냐 그러면 이게 커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판사님을 속여가지고 가짜로 이래 판사님을 사기를 쳐가지고 아니면 상대방을 사기쳐가지고 이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집행권은이 가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이래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이런 것들이 이래 문제가 이래 될수 있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순수 이거 이야기만 나오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여기와 관련되는 문제가점이 이래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이 과목에서 다뤄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근데 이 과목을 설명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똑같이 민법 하는 것처럼요. 용어 정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걸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법에서 다행스럽게도 민법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니까 민법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그
들으시고 민법에서 듣고 민사집행법에서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렴풋이라도 이걸 좀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그 생각을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되고 정리하면 FM대로 하면은 이걸 저 정리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이걸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2차 과목이고 또 1차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법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래 정리하게 만들어 버리면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되고 한번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세번 정도 이렇게 봐야지 좀 느낌이 오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래 지금 배우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있는데 민법에서도 이야기하고 민사집행법에도 이야기하니까 필요한 도구 개념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 그 잡으시고 그리고